you can handle. Okay,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check.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Can'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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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t stop. I can't stop, won't stop. I can't stop, won't stop. Can't stop.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네, 바로 이 음악, 바로 이전에 나왔던 음악이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앞에 깔았던 이런 인트로 음악들 어떤 음악이냐고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음악들이 흔하게 듣지 않는 음악이라서 조금 더 괜찮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음악, 제가 넣었던 그런 음악들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음악을 사용하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무료 음악을 검색해가지고 그런 음악들, 인기 있는 음악들을 넣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음악들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딱 도달하게 되거든요. 더 이상 가져다 사용할 그런 음악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유튜버들도 결국 똑같은 음악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이 BGM, 부금에서 차별화를 둘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영상도 안 봤는데 음악을 듣고 벌써 딱 질려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내고 쓸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었고 실제로 다양하게 돈을 내고 사용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제 돈을 주고 아트리스트를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구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 아틀리스트 팀과 협업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 제가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고 구독을 하게 되면 2개월 사용권을 무료로 증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틀리스트가 어떤 건지 모르신다고요? 서비스에 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틀리스트는 일단 여러가지 좋은 음악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음악 라이선스를 무제한 동안 다운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SFX라고 해서 효과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것들 자유롭게 쓰는데 막 휙휙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막 뾰로롱 막 이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지 않고 아틀리스트 SFX에서 효과음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아틀리스트에서 출시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트 그리드라는 서비스인데요. Home. It's been a while. It's time to reconnect. We give up our busy schedules, start to cook for our own families, spend time with the kids, talk more with our parents, enjoy some sun on our face. Appreciate every single moment in our life. Focus on ourselves and keep creating, telling our stories with no limitations, because this is what we are, storytellers. Tell your story with unlimited stock footage. 이거는 음악이 아니라 영상 푸티지를 제공을 해줘서 그런 영상들을 내가 직접 찍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아틀리스트는 음악 관련된 서비스, 추가적으로 SFX가 있죠. 효과음, 영상 관련된 서비스는 아트 그리드, 이렇게 굵직한 두 개의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각자 성향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푸티지는 제가 직접 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상 촬영하는 게 재밌다 보니까 그런 소스들은 항상 제가 찍고는 있습니다. 근데 음악 자체는 제가 취미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틀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음악들을 제 영상과 버무려서 사용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음악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음악은 직접 만들고 영상미를 위해 아트 그리드 서비스만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받은 그런 파일로만 말이죠. 자, 이 정도면 어떤 서비스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2개월 사용권을 무료로 받는 방법은 제가 하단 설명 공간에 남겨놓고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아틀리스트, 아트 그리드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여기를 통해서 접속한 다음에 처음으로 가입하고 구독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2개월을 추가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서비스는 연단위 구독 시스템인데 1년 구독하면 2개월 추가로 따라오니까 12개월에 2개월, 총 14개월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추가로 그렇게 못 받아본 혜택이어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1년 금액을 그냥 1년 돈 주고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가입할지 말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아트리스트, 아트 그리드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모션들이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